안녕하세요, 토링스입니다. 네, 오늘의 언박싱은 크리스찬 디올의 향수가 되겠는데요. 크리스찬 디올의 그 럭셔리 향수 라인인 메종 크리스찬 디올의 향수가 되겠습니다. 이번 7월부터 롯데백화점 본점에 이 매장을 열었다고 해서 이제 방문을 해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디올의 럭셔리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라 콜렉션 프리베라고 불렸었는데, 2018년에 이제 메종 크리스찬 디올로 이제 이름을 바꿔서 이제 새롭게 런칭을 했는데, 기존의 그 프리베 라인에 있던 향수들이 뭐 전부 다 다시 이 메종 크리스찬 디올 라인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일부는 단종이 되고 뭐 일부는 이렇게 넘어온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또 새로운 또 향수들이 다시 새로운 향수들이 이제 추가돼서 이제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전에 그 프리베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조향사들이 뭐 향수들을 만들어서 이 컬렉션을 이루었는데, 이 메종 크리스찬 디올 같은 경우에는 그 인하우스 조향사인 프랑스와 디마쉬가 전부 다 이렇게 만든 걸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매장에서 이번에 두 개의 향수를 구입을 했는데요. 이렇게 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파우치를 넣어주시고요. 저는 일단 이렇게 두 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두 개. 하나는 발라드 서바지하고 세 카슈미르, 이렇게 두 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구입한 건 40ml이고요. 보니까 현재 매장에서는 각각 40ml, 125ml, 250ml 이렇게 세 가지 사이즈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40ml 이게 작은 거라서 일단 이렇게 파우치에 넣으셨는데, 이거보다 이제 큰 사이즈의 이제 향수를 뭐 이렇게 두개 이상 뭐 이렇게 구입하실 경우에는 뭐 예쁜 박스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외에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샘플을 또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샘플은 그리디올하고 콜롱 로얄, 그리고 발라드 서바지 이렇게 미니어처도 같이 넣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샘플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있지는 않으니까 혹시 뭐 샘플을 받고 싶으시면은 가서 매장에서 아마 샘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제가 구입한 것은 이렇게 40ml이고요. 그래서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그라 콜렉션 프리베 라인에서는 그 아이리스가 메인인 부아 달장을 뭐 샘플을 구해서 시향을 해본 적은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들은 이제 시향을 해본 적은 없는데, 이번에 매장 방문해서 몇 가지 시향을 해봤는데 이두 개가 일단은 가장 마음에 들었고, 또 지금 날이 지금과 같은 뭐 이렇게 여름철에 쓰기에는 요두 개가 가장 좋은 것 같아서 일단 두 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고요. 뭐 디자인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전부 다 원통형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이름하고 여기는 뭐 배치 코드하고 이렇게 같이. 확실히 보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발라드 사바지 같은 경우에는 색이 약간 좀
엷은 오렌지색, 네, 그런 일단 색깔이고요. 테카슈미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네, 엷은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블라서바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픽, 네, 무화과 베이스의 향수고요. 이 테카슈미르 같은 경우에는 네, 녹차, 네, 티 베이스의 향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장에서는 그냥 종이하고 거기 매장에 가시면은 그 베이스 노트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세라믹 같은 게 있어서 일단 그 종이하고 그 세라믹을 통해서만 통해서 시향을 해봤고 네, 직접 뭐 손등이나 이 손목에는 뿌려보진 않았는데 일단 그럼 한번 손등에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옮기는데 자석으로 돼 있고요. 여기 CD 네, 크리스티안 디올 이 로고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마이저는 정말 좋고요. 이렇게 뭐 힘 조절에 따라서 네, 나오는 양도 조절이 잘 되고요. 네, 일단 발라서바지 같은 경우에는 앞서 금방도 무화과 픽 베이스의 향수로 말씀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픽 같은 픽 계열의 향수들하고는 좀 잘 안 맞는 그 경향이 있어서 그동안 제가 좀 맡아본 뭐 아쿠아디팔마의 피코디아말피나 니콜라이 퍼퓸의 픽티를 뭐 괜찮은 픽 계열 향수라고 해서 맡아봤는데 둘 다 그 픽에서 나는 그 약간 좀 크리미하면서도 그 크리미한 향이랑 약간 그 뭐 무화과 과일 자체라기보다는 뭐 무화과 잎이나 그런 줄기에서 느껴지는 그런 향들이 그 약간 좀 크리미한 느낌하고 겹쳐지면서 좀 저 같은 경우에 저한테는 좀 이렇게 좀 날것의 느낌? 뭐 그런 식으로 나가지고 그렇게까지 저는 이렇게 선호하는 향은 아닌데 이 벌러서바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날것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나더라고요. 저 그 매장에서 시향을 해봤을 때. 그래서 뭐 일단은 구입을 해봤고요. 그리고 뭐 유튜브에서 뭐 있는 몇몇 리뷰들을 보니까 다들 칭찬 일색이어서 굳이 한번 그 시향을 해보고 바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처음에 뿌려봤는데 확실히 처음에 막 뿌리면은 그 무화과의 향이 나긴 하는데 그 노트에도 여기 보면 노트에도 보면은 무화과하고 네, 그 픽트리 네, 이렇게 픽하고 픽트리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무화과의 냄새가 그렇게까지 막 날것이나 그런 비린 듯한 느낌은 없고요. 오히려 좀 달달한 느낌이 나는데 아마도 여기 향에 들어가 있는 네, 그 피치하고 네, 피치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런 좀 달달하면서도 달달한 느낌 그리고 초향에 들어있는 패티그레인이나 그리고 이 오렌지 블러썸 향 때문에 좀 달달하면서도 약간은 그런 신선한데 일단 그런 느낌이 나서 확실히 요즘과 같은 좀 더운 계절에 쓰기에는 일단 네, 처음 막 뿌려봤을 때는 일단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네, 테카슈미르가 되겠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테카슈미르 같은 경우에는 티 베이스의 향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티 베이스 향수는 사실 그동안 저는 이렇게 시향을 해본 적은 없는데 이게 처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카슈미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뿌리면은 네, 그 시트러스 계열의 향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초향에 들어있는 벌가못, 비터 오렌지, 레몬 그리고 이
패치 그레인이 들어있어서 이런 시트러스 계열의 이제 향이 느껴지고, 그와 동시에 여기에 들어있는 이제 녹차와 마테차의 향도 이제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뭐 얼핏 느끼시기에는 여름에 저희들이 많이 마시는 그런 레몬 아이스티 뭐 그런 느낌도 나고요. 그런데 확실히 이 향을 좀 멀리서 맡아보면은 확실히 이 티 녹차향이 상당히 제일 강하게 일단 느껴집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녹차나 녹차의 맛, 뭐 녹차 같은 거 좀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어울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저도 뭐 이런 티 향이 과연 어떨까 좀 반신반의 했는데, 일단은 뭐 그냥 느끼기에는 좀 이제 상쾌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이것도 일단은 이런 요즘과 같은 좀 더운 계절에 쓰기에는, 부담 없이 쓰기에는 괜찮은 향수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이렇게 뭐 지금 이 여름철 많이 덥기도 해서 좀 여름에 맞는 향수를 구입을 했고요. 이제 좀 선선해지면 이제 그에 맞는 뭐 다른 뭐 향수들을 좀 구입을 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우디 이스파한이나 뭐 암브레누이 아니면 또 제가 전에 시향을 해봤던 부하달장 같은 향수들을 아마 좀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 아마 구입을 또 따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이번에는 네, 크리스찬 디올의 럭셔리 라인인 메종 크리스찬 디올의 발라사바지와 데카슈미르의 언박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